2018년 4월 16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오늘은 세월호 사건 난 지 4주기가 된 날입니다. 그죠? 잠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4주기이기도 하지만 방금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그러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할 유일하고 효과적이며 저비용의 수단 혹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왜 오픈에시 플랫폼이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시당초 오픈에시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경입니다. 2011년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관련했던 기사가 크게 이제 확산된 시점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이러한 내용들을 뭐 꼭 이것만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 전쟁 시에도 혹은 전쟁 후에도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방안 그것도 기술적 방안이죠. 기술적 방안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간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웹. 요게 스페이스웹입니다. 스페이스웹이고, 그죠? 이 스페이스웹에서 사실상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의 거의 모든 근관과 논리적 결국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추가된 것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죠. 그 중간에 그것이 머신러닝, 머신러닝 부분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간웹이 이미 공간웹 속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코드 모듈, 코어 모듈에 있는 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요 지금 그럼 과연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이 적용되었을 때 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까요? 간단하게 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면은 일단 배에 이상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아는 건 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안다.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파악하고 배 자신이 배도 지슬입니다. 이 배 역시도 지슬이에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말하는 지슬이죠. 이 배가 관련된 특별한 용도의 서버 이게 수플이죠. 수플 중에서도 SPS입니다. 그죠? 용도의 서버에 보고하는 거죠. 특별한 용도의 서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버는 금융을 담당하고 어떤 서버는 문화를 담당하고 어떤 서버는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고 어떤 서버는 각각의 사회 인프라 하나하나를 다 담당하는 것이 서버고 그 중에서 긴급 재난 상황,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만들어지죠. 그게 특별한 용도의 서버이고 이것이 공간웹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다 완성된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으로서의 기술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2015년도 이후에 추가된 기술들이죠. 물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이미 저희가 특허를 냈습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 오픈에시 플랫폼 방식의 특허를 제출을 했는데 공간 웹 기반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허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것이 2013년도 초에 아마 냈네요. 그 저희가 이걸 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이제 그 특허청에 있는 분들이 모든 암호 화폐 관련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추가적인 특허는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그때는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뭐 해시 그래프와 오픈 해시 이런 기술들 차이 서로 다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니와 어쨌거나 저희는 이걸 다 오픈소스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 각각의 특별한 용도의 서버에 보고를 하게 되죠. 배자신이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럼 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 중에 하나가 경비장 혹은 또는 구호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난 상태에 출동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가 거꾸로 뒤집히더라도 뱅글뱅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잠수함처럼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호정들이 있어요. 그런 구호정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는 거죠. 출동 지시를 내리고 네. 누가 내립니까? 이 SPS가 내리는 거예요. SPS는 경비정 또는 구호정에 출동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요 그러면 SPS 경비정 또는 구호정 얘는 뭐예요? 얘들도 지설입니다. 얘들도 지설이죠. 지시 그 구호정 또는 경비정 얘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은 탑승자 그러니까 구호 책임자들이죠. 그죠? 구호 책임자 및 구호 요원의 스마트폰으로 즉시 탑승을 명령하는 거예요. 요청한다. 요청한다. 그리고 3분이면 3분. 3분 뒤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호 책임자나 구호요원이 배를 안 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를 안 탔으면 구호정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얘는 출동을 합니다. 빈배로도 출동하는 거예요. 그게 공간웹입니다. 그럼 구호정과 경비정이 빈배로 출동하면 어떻게 되죠? 경비정이 만약 빈배로 출동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또 진행이 되는 거죠.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나요? 그때는 또 헬기에게 또 명령이 전달되는 거죠. 명령이 전달되고 어떤 명령이냐니까 어떤 탑승자를 태워서 배로 오라는 거죠. 배로 오라는 등의 명령이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기 알고리즘까지는 몽땅 다 2011년도 공간웹에서 다 저희가 이미 완성된 알고리즘이에요. 두 가지 기술이 더 추가됨으로써 이 시스템이 좀 더 완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비정이 빈배로 출동하는 데 필요한 게 있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스마트폰으로 탑승을 요청했는데 누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연락했다 안 했다.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누가 책임 소재를 따지나요? 책임 소재. 그게 블록체인이죠. 요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됨으로 해서 요것들을 이 시나리오가 좀 더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미 2012년, 13년, 14년에 이어지는 논문과 특허에서 다 저희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다 오픈한 건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과 블록체인을 결합되면서 오픈에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이름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으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코어 모듈을 넣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이 코어 모듈은 좀 바꿨습니다. 순서를 첫 번째 코어 모듈이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코어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테크놀리지라고 할까요? 첫 번째 해서 그것이 하나 코어 테크놀리지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알고리즘 그죠? 요거 다섯 가지를 일단 먼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웹과 오픈에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또 숨이라고 하는 AI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수도 인텔리전스 오브 싱즈 POT라고 불리는 그죠? 머신러닝 파트 위에 있는 것이 블록체인 파트 그죠? 블록체인 파트고 맨 위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스페이스 웹 파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근간입니다. 제일 짤막하게 됐습니다만은 밑에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근간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숨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머신러닝 기술 그죠? 그리고 원자 시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 공통되는 싱크로나이즈드된 시간 체계를 구성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마크러시입니다. 디마크러시 부분은 또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근간으로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기술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웹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스페이스 웹은 굉장히 방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웹 다음에 특별한 목적의 수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특별한 목적의 수풀들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자동차든 조금 전에 봤던 경비정이든 세월호 같은 배든 이것들이 다 지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문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서를 저희가 구안을 했어요. 그게 다큐멘트인데 이것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 기록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된 거죠. 그리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 특별한 목적의 수풀이 되는 거고 화폐금융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 교통물류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것이 각각이 다 국가를 구성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의료, 그죠? 의료와 이거 있고 직업, 복지, 기업, 그리고 생산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목적의 그걸 가지고 있는 수풀들의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이 이미 체계적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하나씩 다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이 8월경으로 예상되어 있죠. 요 4번입니다. Monetary SPS 화폐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그리고 표준 증권사의 모습으로 8월 늦어도 8월경에 런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표준은행은 기존의 은행을 일부는 대체하고 일부는 보완할 것이고 표준화폐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지폐나 주화 시스템을 일부는 대체하고 일부는 보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표준 증권은 기존의 증권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업무를 또 보완하거나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한 성능들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이 테스트 필드예요. 자,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 자체 이 4세대 블록체인입니다. 그거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기술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기존에 이전에 있던 블록체인 기술들 비트코인 등과 다른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펑션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방식도 다르고 왈렛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레저 장부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세대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4세대를 없인 겁니다. 마이너하게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대 구분이 되는 거죠. 그 1, 2세대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1, 2세대는 구분이 애매하지만 2세대와 3세대, 이스리움과 해시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해시그래프와 오픈해시 역시도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3세대와도 완전히 다른 그런 기술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 모듈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정부 역시도 머신러닝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국무총리실, 각 부장관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청과 도청 같은 지방행정기관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세계들이 다 제시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데 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8월 달에 런칭하는 표준화폐가 있는 거죠. 정부 모듈이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직까지도 정부 모듈, 이건 교육 모듈입니다. 교육 모듈 역시도 두 번째로 저희가 런칭하는 시스템이 이 교육 모듈입니다. D에 돼 있죠. Education 모듈. 이거는 표준화폐 런칭이 되고 난 뒤에 올해 말 넣더라도 올해 11월경이나 12월경에는 이 Education 모듈도 저희가 런칭을 할 겁니다. Education 모듈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일부는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술,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머신러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필요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 과목들이 주된 학습 내용이 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MIT 대학의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부터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거의 2007년부터니까 이제 11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역시 올해 중으로 정리가 되어서 실제 런칭 시점을 2018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 내에서 또는 기존 학교 시스템과 별개로 동작하는 별도의 교육 커리큘럼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웹과 비슷합니다. 스페이스 웹 자체도 기존의 웹과는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웹, 또 하나의 웹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런칭할 때는 기존의 웹 속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웹 속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IPv6 주소를 할당하고 있어요. 에듀케이션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운영되겠지만은 당장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동작이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여기에 초등학교 부분, 유치원 부분, 중고등학교 부분, 그리고 대학교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픈랩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로보틱스와 블록체인 등을 가르치는 학습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과 절차와 과정들을 다 펑션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픈에이치 플랫폼은 모든 것을 다 펑션으로 구현을 합니다. 모든 게 펑션이에요. 이게 모든 게 펑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대통령도 펑션이고 청와대도 펑션입니다. 시청도 펑션이고 여러분도 펑션이고 저도 펑션이에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왜 펑션이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재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펑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펑션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 사이의 어떤 인간적 관계, 그건 펑션이 아니죠. 그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사회적인 부분, 어떤 조직적인 부분,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직위잖아요. 사회적인 상징입니다. 사회적 기능이잖아요. 따라서 펑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조직 부문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오픈에이치 플랫폼 이상으로 살펴봤던 것들이 오픈에이치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고 논리이고 기술이고 알고리즘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블릭 섹터들 공공부문을 정리한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건 실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시장 부분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터리 시스템,
표준화폐를 만드는 과정, 증권사를 만드는 과정, 은행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했던 그러한 형태의 별도의 실생 시스템에서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많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가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30일쯤이면 여기 있는 의료체계, 그리고 국가기록체계, 국가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인프라스트럭처, 에듀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등등 이런 것들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일단 공간외 프레임워크 2011년도에 잡혀져 있던 그런 알고리즘들이 4월 중으로 다 1차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5월부터는 여기 있는 것을 맨 위에부터 이제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코딩을 5월 1일부터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은 여기에 블록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 올리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 직녀 또 하나의 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하나의 웹이라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해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개 비디오 올라갔는데 5월, 6월, 7월 석 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가해서 이게 아마 100개 정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100개 정도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모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코드 잡고 설명하는 것은 여기 영상 유튜브에 링크 걸고 코드는 왼쪽 여기다가 코드에 링크 걸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쳐나가게 될 겁니다.